안녕하세요. 하늘 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미리 보는 2024년 네. 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미리 보는 2024년. 네, 올해 벌써 저물었고 어 이제 내년에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뱀띠를 알아볼 건데요. 사실상 갑진년에는 뱀띠가 가장 좋은 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불하면부 어, 명예라면 명예, 뭐, 인기라면 인기, 뭐, 요세개 중에 뭐, 하나 정도 가져가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뱀띠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거느릴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어, 본인에게 큰 뒷배가 생기는 그런 일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투자를 해주셔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했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배우나라든지 뭐 이렇게 연기 쪽을 활동하시는 무명 배우분들은 갑자기 큰 대중을 얻는다거나 뭐 이제 영업직 사원들은 큰 이제 영업처를 거래처를 만나가지고 뭔가 사업이 크게 확장한다는 듯. 이렇게 큰 뒷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어, 01년생이죠. 어, 내년에 신사생, 뱀띠입니다. 자, 우리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24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기 중에 금전의 운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운기입니다. 큰뭐 횡재수의 그런 운기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죠. 어디선가 자꾸 돈이 생겨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다던가, 장학금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던가, 어, 아니면 또는 이번 이런 운기일 때 굉장히 크게 역마살도 들어오는 운기가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식견을 넓혀본다던가, 이런 운기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전운 없이 어, 마르지 않는 금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고 특히나 이제 연애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는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전과 어, 인연이 따른 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 일단은 뭐 외부적인 뭐 결과에 어떻게 하더라도 요두 가지가 확보가 되면 어, 사람이 그 인생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금전과 어, 인연과 어, 이렇게 확보가 되는 타이밍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항상 좋은 일만 많이 기억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기다생 뱀띠입니다 어, 우리 기다생 뱀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특히나 큰 명예운이 어, 덕을 많이 보게 되는 형태입니다 뱀띠가 이제 큰 뒷배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유일하게 우리 기다생 뱀띠분들은 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뒷배가 되어주는 그런 운기입니다. 제자를 뭐 양성을 한다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뭐 교육하고 그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특히나 내가 정보 전달한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밑에 식구들로 인해가지고 큰 명예의 운을 가지게 되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특히나 내년에는 인연의 공덕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6살인데 결혼 정년기죠. 어, 결혼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활발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뭐, 열에 한 일곱? 7... 정도는 결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똘로이신 분들은, 어,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특히나 여름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워낙 일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좀우왕좌왕 하는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잘 정해야겠다. 요것만 좀잘 준비하신다면, 이제 큰 덕망이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어, 77년생이죠. 정상생 뱀띠입니다. 자, 우리 정상생 뱀띠가 개뮬년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사료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갑진년에는 굉장히 큰 인기와 관심을 받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뭔가 이렇게 척도가 되는 어, 그런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연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자본이 모이고 부와 명예로 따르는 이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큰 인기를 거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저기 모델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공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예계통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덕망이 있는 해가 되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덕망이 많을 때는 시기 질투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아마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좀 심해지면 스토킹을 좀 당한다거나, 사생팬이 생긴다거나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내가 매력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어, 실보다는 득이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65년생이죠. 을사생팬 띠. 자 의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큰 협력 관계를 내가 얻어나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인수를 할 수도 있고, 확장을 할 수도 있고 하던 일들이 덩치가 커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큰 조력자가 옆에 들어오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협력 관계 동업 관계가 들어오다 보니 약간의 기싸움 밖으로 싸움은 들어올 수 있지만 훨씬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웬만하면 갑의 위치에서. 엘사들이 헤쳐나가는 것이니 적절한 견제와 다독임만 있다 하면은 굉장히 하시는 일들에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쟁취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어, 사료가 됩니다. 이런 타이밍 에잘 집중하신다면은 하시던 사업이 두 배, 세배 늘어나시는 것은 뭐 일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물 많이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뱀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어, 작년, 재작년, 솔직히 이제 좋은 공수를 많이 못 받았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주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어, 드디어 볕이 떴습니다. 네. 기나긴 어둠이 사라지고, 동이 텄으니, 우리 갑진년 힘내셔가지고, 우리 뱀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